이재명 세력을 설명을 할때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대협에서 한 총련으로 세력이 옮겨졌다. 한 총련은 두말할 것 없는 이적 세력이고요. 한 총련 세력을 등에 업고 이재명이 등장했고 지금 이 한 총련 세력을 아주 과감하게 기용하는 것에는 전혀 이재명이 고민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전대협에서 한 청년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뭐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대장동 키맨 정진상 이재명의 보좌 정무조정실장으로 대표실을 합류했다. 여러분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정진상은 누구와 관련돼 있습니까? 유동규 그리고 유한기. 유한기라는 사람이 작년 12월에 죽었죠. 극단 선택 유한기는 누구인가?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언론도 다 한통속인 것이요. 선택일까요? 사실 지금 자살 이제 자살 당했는지 확정도 되기 전에 항상 언론은 자살로 못을 박아주죠. 누군가에게 굉장히 유리한데 이 유한기라는 사람은 정진상이라는 사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기의 죽음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보이죠. 왜냐하면 항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대표가 심각한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한기 씨가 항무성 대표를 그만두라라고 요구를 할 때 나왔던 이름이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죠. 유동규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정진상은 살아서 이재명과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유한기는 죽었죠. 이 항무성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화천대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기소한 데는 큰 사건이 불리하고요. 이렇게 작은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항무성 사장 사임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1년이나 2년 뭐 그 정도 징역 보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사건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사건 이재명을 기소하기에 아주 편리한 작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4명이 죽었죠. 김문기 씨가 죽었고요. 대장동 사건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이름을 언론이 적시하지 않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물 7월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법카에 관련돼서 가장 심각한 인물인 배소연의 관련 인물 동거설까지 있는 인물이죠. 사실상 가장 많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딱딱딱딱 죽어주죠? 김만배 등 뭐 남욱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천억 단위의 대규모 사건은 길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1년이면. 그런데 지금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그리고 소위 A씨 이런 사건은 짧게 수사하고 바로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재명을 후보에서 당대표에서 간단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 사건의 중요 정의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한장 정치쇼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권력들이 싸우고 있을 수도 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 한반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대이슈가 되었을 때 김일성이라는 존재는 그 권력이 스스로 만들어 온 권력이 아니죠. 소련의 선택이 있었죠. 그 당시 소련 스탈린의 원픽이었죠. 지금 이재명은 과연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당연히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거대한 세력이 어떻게 보면 너무 캄캄하고 악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것은 저항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식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저항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저항할 수 있어요?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동부 한 총련의 기막힌 연결고리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신동아나 월간조선 등등 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의창과 1997년 이종건 치사 사건. 이 한 총련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총련 1기 의장 김재용, 5기 의장 강의원. 강의원 씨는 특히 이석 치사 사건과 관련돼 있고요. 김재용 한 총련 1기 의장입니다. 여러분 NL 민족해방이 어떻고 하는 이 사람들 경기동부의 모태 민혁당 하부 조직 중 하나 이게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린가 할 텐데 이 끝까지 올라가면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성남에서는 운동권 인맥이 없이는 협동조합도 운영을 못한다. 이석기 수감 중이어도 그의 조직은 여전하다. 무너지지 않는 주사파 지하조직 생존 논리. 이재명이 잠룡이 되자 경기도를 생계터전으로 전개 진출. 한 청년까지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나라. 아무리 말을 해도 꼼짝을 안 합니다. 이유는 이재명 뒤에 있는 그 세력이 사람도 있고요. 한 청년을 기반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 10월에 탄핵 부정선거 하천대유 체제 변경 프로젝트라는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체제 변경 프로젝트. 해방 공간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승만 세력이 지고 바른 세력이 이기는 것이죠. 바른 세력이라고 하면 김구나 여운형이나 다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기타는 의미 없고요. 김일성 세력입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이 한반도에서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런 대각축이 한번 있었고요. 2022년 이 대각축이 한 번 더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승만 세력을 대표하고 이재명은 김일성 세력을 대표하느냐? 아니죠. 지금 한국 정계에는 이승만의 건국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현실이 아마겟돈인 이유입니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의 헌법과 이승만의 대한민국 70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바로 이 힘으로 대한민국 북한으로의 확장, 자유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세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탄핵 부정선거 하천대유. 여기에는 모두 이재명을 원픽으로 한, 이재명을 택한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이 다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변경시키고 싶어하는 체제라는 것은 1948년 이승만의 헌법과 건국 그리고 대한민국 70년 위대한 역사죠. 탄핵 부정선거 하천대유 촛불혁명 그들이 이제 마지막 손톱 발톱을 다 드러냈는데 그것이 바로 전대협이 아니라 한 청년 세력이다. 전대협은 그래도 민주화에 기여했다라는 공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제도권에서 사실은 수용을 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지난 10여 년 이 한 청년이 아닌 전대협 세력이 대한민국의 검은 돈을 많이 먹었죠. 쭉 빨아먹었어요. 전대협 의장 1기, 2기, 3기, 4기 요직 다 차지했죠.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국회의원. 통갑석은 남청년임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코레일 사장을 한 사람이 있고 지금 전대협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세력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쭉 빨아먹고 사라진 자리에 이제 드디어 더 검고 어두운 한청년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한청년 세력이 어떤지 여러분 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내놓은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은 하나의 민족 대구산의 정부가 내리며 땅은 하나의 민족 전대협 중에서 가장 가격한 세력이었죠. 그리고 이 남대협 의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남대협 남청년 핵심 인물 중에 강의원, 정진상 등이 지금 이재명한테 다가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한청년 1기 김재용 경기도 정책 공약을 개발하는 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많죠. 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천하동인 하천대유 주주 한번 보죠. 천하동인 1호 약 1208억을 벌었죠. 2호 약 101억을 벌었죠. 3호 약 101억을 벌었습니다. 4호 1007억을 벌었고요. 5호 644억을 벌었고 6호 282억을 벌었고 7호 121억을 벌었습니다. 일단 보십시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게 어떤 개발 사업의 한 일단을 보여주는 것인데 천억 정도가 있으면요 국회의원 전체를 매수할 수 있어요. 한 사람당 3억씩을 주면 천억이 나오거든요. 3억 받은 거 입증되면 다 국회의원들 감옥 가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돈으로 올가미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이 천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재명이 적어도 민주당에서 어필할 때 이 엄청난 현금 동원 능력이 없으면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김미희와 한총련, NL을 통해서 일단 정치권에 발을 들였죠. 정치를 하려면 동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데 이재명 권력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위원장이 김미희입니다. 이때는 통진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예요. 사실은 경기동부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그때 간사 역할을 했던 정진상, 그 앞에 나오는 백승우는 김미희의 남편,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현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의 유동규. 사실상 김미희의 핵심적인 수하라고 할까요? 김미희와 같이 비밀을 나눈 핵심 인물이 정진상, 백승우죠. 이석기 세력은 어디서 온 세력인가? 제가 주체사상 강의를 할 때 사실은 다 알려드렸어요. 이 세력이 어떻게 북한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다 알려드렸어요. 북한의 대남 공작이 어떤 식으로 먹혀들였는지, 그리고 한국의 정치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고 사람들이 다 알아도 이제는 무기력하게 됐어요. 1986년에 주사파를 만들었던 김영한, 강철 김영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989년 감옥에서 나왔을 때 윤택님이라는 간첩의 접선을 받습니다. 그리고 윤택님이 인도를 해서 1991년에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김일성이 현금 40만 불과 건축 두 자루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남한으로 내려온 김영한이 강화도 드보크에서 건축과 돈을 꺼내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도록 지령을 받습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북한을 지지하는 북한 이중대와 같은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김영한이 받은 명령입니다. 김영한은 그 돈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지방선거를 시작할 때 지역은 성남입니다. 그리고 구로입니다. 성남에 돈을 김영한이 건네준 사람은 김미희입니다. 김미희가 그 돈을 받고 성남에서 세력을 구축합니다. 물론 그 김미희 세력은 이석기, 백승우 등등과 연관되어 있죠. 통진당을 해산할 때는 김영한이 바로 자기가 김미희에게 지방선거 자금을 대줬다, 현금을 정확하게 얼마를 주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통진당이 결정적으로 해산될 수 있었습니다. 다 드러난 사실이죠. 북한 자금 도움받았고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것 다 드러난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성남의 그 세력은 모두 이재명을 선택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은 금단의 조직, 한쪽은 북한과 연관되어 있는 어두운 세력, 또 한쪽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조폭 세력.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검은 세력과 인적으로, 조직으로, 여차하면 사람들 제거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폭력. 조직만 갖고 안 되죠? 사람만 갖고 안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은 이제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이 개발 사업으로 확보를 합니다. 동가 조직이 있으면 동가 조직이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하자면 마피아나 북한 간첩이나 아니면 중국 간첩이나 보통의 사람들의 상상할 수 없는 것도 그냥 가감하게 잡으면 한국이 갖고 있는 기존의 검찰, 경찰, 법원 이런 것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재명을 당해낸다는 것은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고 거대한 조폭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상대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재명을 상대할 만한 힘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